그래서 앞에서 질문하신 그 바이러스의 형태, 이걸 이제 다시 그림을 단면을 내서 이제 그린 건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은 좀 단순하게 생겼죠. 오른쪽은 이제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을 그냥 기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은 지금 보면은 육각형의 전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그 육각형이 다시 작은 구슬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캡시드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캡시드. 캡이 모자죠. 그죠? 그런 작은, 작은 껍데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 바이러스의 게놈밖에 없어요. 아까 세균은 뭐가 있었습니까? 미토콘드리아도 있었고, 리보솜도 있었고, 골지도 다 있었죠. 일반 세포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오직 바이러스 게놈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바이러스는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이것은 이제 안에 있는 구조물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뭐야? 껍데기가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껍데기를 엔벨롭이다 그럽니다. 엔벨롭. 엔벨롭.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그냥 외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굳이 번역 안 하고 그냥 엔벨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창과 같이 삐죽한 이런 스파이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엔벨롭이 있냐 없냐, 이것이 이제 뭐 바이러스를 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이렇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증식한다는 겁니다. 세균은 어땠어요? 죽은 숙주 안에서도 기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동물이 죽어서 부패하면 거기에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게 바이러스는 있다 없다?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왜? 세포가 다 죽었으니까. 왜 그렇겠어요?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세균은 영양분만 있으면 그냥 그걸 먹고 자라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 영양분이 뭐냐? 살아있는 세포에 핵에 들어있는 유전체입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유전체밖에 없는데, 이 유전체가 증식하려면 뭐예요? 살아있는 세포의 유전체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못됐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벌레이면서 아주 철저한 기생충이죠. 교수님, 예. 아,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각각 이렇게 그 인체에 있는 장부마다 그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지 예. 궁금합니다. 바이러스별로 병을 일으키는 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러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요,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없는 겁니다.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죠. 그건 특수한 경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갔다가 증식을 막 하고 세포 바깥으로 탈출할 때 고기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타미플루가 탁 차단시켜서 세포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치료하는 건데, 그런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요. 대개는 치료약이 없어요. 왜? 세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약이 세포 내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죽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세균도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은요, 치료가 잘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결핵입니다. 결핵이 왜 치료가 잘 안 되냐?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살거든. 결핵균이. 예. 근데 만약에 약이 그러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인체에도 만약에 그 세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영향도 끼치겠네요, 만약에. 당연하죠.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면은요, 우리한테도 해롭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지만 그 세균을 죽이는 그 메커니즘, 그 이치가 일반 다른 주변에 있는 세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세포도 같이 이렇게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는 남용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한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은 만들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치료제는 만들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뉴스를 보면은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건 어떤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보통 이제 치료제라는 것보다도 예방제로서 이제 백신을 이제 먼저 개발하는 게 우선이고요. 백신은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거 병원성을 약화시켜서 그것을 다시 사람에게 이렇게 주사하는 게 이제 백신이고요.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어떤 그 생물학적인 분자 생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걸 잘 분석을 해서 전략을 짜서 아 여기를 공격하면 되겠구나 그런 그 아주 그 깊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개발해라 이렇게 명령 내려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개발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대개는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이러스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바이러스마다 일으키는 질병이 따로 있지 않냐 바로 이겁니다. 바이러스는 특별히 좋아하는 세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놨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호흡기 세포를 아주 좋아합니다. 호흡기 외에 다른 데는 감염이 별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호흡기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죠. 그런데 돼지나 소 같은 동물에서는요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제가 수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호흡기 질환보다 소화기 질환에서 더 이렇게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서는 호흡기에 병을 일으키고요. 왜냐하면 호흡기 세포를 좋아해요, 이 바이러스가. 그 왜 좋아하는지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마귀가 있죠, 피부에. 이것도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바이러스를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이건 피부를 좋아합니다. 이 유두종 바이러스가요, 여성의 자궁경부에 감염이 되면 자궁경부암이 생깁니다. 이 피부하고 자궁경부의 조직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염될 때는 암도 일으킨다. 간염 바이러스는 뭐 당연히 간세포에 이렇게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한 세포가 있다. 그래서 질병이 바이러스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가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 자, 여기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에게 감염이 될 때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이 스파이크, 자, 이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이것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이제 이걸 수용체라 그러는데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리간드라고 합니다. 이 리간드와 이 수용체 관계는 아주 특이적인 관계예요. 여기 수용체에 딱 맞는 리간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 세포마다 특이성이 있냐 없냐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호흡기 상피세포에 친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특이적으로 이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포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이러스가 한 5천 종 이상 되고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그 세포는 죽거나 변형되거나 하는 그러한 그 상해작용,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